여기는 지금 제 방바닥입니다. 맞아요. 방바닥입니다. 갑자기 왜 켰냐면요. 그냥 켰어요.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우와, 염색했다. 염색했다. 대박이에요.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아! 바치다! 야! 야! 가라앉아, 가라앉아. 숨겨.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제 그. 뭐야. 저의 그. 매력 포인트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매력 포인트지. 어? 오늘 매력 포인트가 조금 점잖으시네요? 커피 맹신비! 귀엽다. 엄지 어딨냐고요? 그거 잘 질문하셨어요. 엄지 지금 놀이터에서 그네 타요. 엄지 제가 배고파서 잡아먹었어요. 엄지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습니다. 제가 잡아먹었어요. 진짜 너무 웃기잖아. 귀여워. 원래 더 많은데 어디였지? 지금 세팅을 너가 잘해놔서. Hello, hi, hi, hi everyone, Happy New Year. 뭐야? 우와? 지가 알아서 막 풍선을 부네? 뭐야, 왜 하트 안 나와? 하트 나와주세요. 아까 나왔는데. 또 뭐 하면 뭐 나오던데? 진짜? 박수 치면 막 박수 칠 것 같은데? 아닌가? 안 그러네요. 그냥 박수 친 비비가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쁘대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꽃받침하면 뭐가 나와요? 꽃받침만 우리가 나와. 이러고? 이런 엄지가 나와요. 아, 으아! 신기하다. 신기한데? 이거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긍정의 인스타그램이고. 너무 웃기다. 지금 진짜 저희 제 방 바닥에서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 지금 어떻게 앉고 싶냐면 저 이렇게 하세요. 방바닥 뷰. 어. 하지만 이렇게 앉으니까 뭔가 얼굴에 왜곡이 생겨서 좀 못생겨진 것 같고. 제대로 앉아야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냥 갑자기 켰어요. 그냥 얼굴 보여주려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가 안 나와? 락스타 신비가 나와요. 신비 오빠 Love you. 윙크. 윙크 아닌. 죄송해요. 저희는 엄지만큼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제가 새해 매니악이 차트인을 하는 걸 보면서 새해 와 50위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갔죠? 맞아, 들어갔어. 그래서 전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번 활동 너무 좋았대. 맞아. 저희도 올라 보라트 올라
소원이 없어졌어. 소원이 없지. 소원이 없어졌고 소원이 있지. 소원 없는 일 있는데 소원이 없어진. 400번 들었다고요, 매니악을? 아, 원래 오늘 고마워. 그 땡큐. 옛날에 나한테 모자 그 라방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 모자쇼? 어, 모자쇼 라방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킨 건데. 아, 모자쇼 보여줘요. 지금 옆에 있잖아. 모자쇼 라방 한번 해드릴까요? 아, 근데 뭔가. 모자쇼 그, 어. 지금 4,000명이 보고 있어서 조금. 낯간지러워. 모자쇼 하기가? 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글로벌 그 팔로워 분들도 보고 계실 거라서. 하이. 어,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보다 그 저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봉주. 진짜 예쁘다고? 고마워. 고마워. 곰방아 봉주. 大家好. 아빠 까바르. 아빠 까바르. 마부하이. 마부하이. 비주 비주. 모자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언니 데리고. 뭐야, 나는 그, 관객이야? 아니, 언니도 같이 해. 아, 진짜? 아, 나 모자가 진짜 많아. 모자가 진짜 많아요. 모자 정리를 또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너 칸을 빼고 싶어. 아, 그러면 편할 텐데. 제일 멋쟁이 모자를. 어, 귀여워. 맞아, 너 이거 썼었잖아. 저 쓰라고요? 귀여운 털모자입니다. 어머! 지금 모자비가 내려와. 모자비가 내려와. 아, 그건 조금 더.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금해? 뭐? 이 털모자? 어때요? 따뜻해 보여요? 옷이 토끼예요, 맞아요. 잠깐만요, 신비가 사라진 김에 저도 잠시 사라질게요. 아, 너무 웃겨. 이 모자도 있어. 헐, 귀엽다. 그, 이거 그거야. 뭐야? 그, 야마구치상이 주신. 너는 그때 모자 받았구나. 어. 아, 근데 모자를 진짜 많이 버려가지고 웃긴 없다.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방금 모자 귀여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신비 모자 스틸쇼. 여러분, 제가 모자가 진짜 많은데요. 키도 좀 커진 것 같아요. 모자를 짱 많이 버렸어요. 어, 진짜요? 모자를 짱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모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이게 그 모자예요. 이거 약간 어디서 너 봤는데? 네오파드. 너가 이거 쓰고 어딘가 나오는 거, 뭐야, 사진 찍었나?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한 번도 안 썼다. 아, 그래? 한 번도 안 썼다고? 뭔가 본 것 같은데? 이런 털모자 하나가 있고요. 근데 야, 진짜 귀여운 거 많다. 이거는 푹 눌렀으면 약간 이렇게 시야가 사라지는 이런 털모자가 있고요. 어? 이거 그때 쓰지 않았어? 뭐? 그 코엑스 갔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그때 비슷하게 생긴 거야? 이런 애였는데? 아니야, 그때 딴 거야. 하고 이거 있는데 이건 나도 한 번도 안 써봤어. 뭐, 한번 써본 게 뭐죠? 왜냐면 이거는 어, 귀엽다. 이게 머리가 부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 피스 떼가지고. 아, 안 보여줄 거예요? 언니 써볼래? 네. 하고 이런 모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자를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죠? 안 쓰는 게 좋겠어요. 이런 군밤 이거 귀엽다. 군밤 장수 모자도 있고요. 귀여워요. 아, 근데 이런 군밤 장수. 아, 너무 작아요. 엄지 어디 갔냐고요? 엄지는 제가 잡아먹었다니까요? 엄지 밖에서 그릇 타고 있다니까요. 어베베. 이런 모자도 있고요. 또 이런 모자도 있어요.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큰가 봐요. 이거 되게 조그맣네요. 이런 모자도 또 있고요. 아주 귀가 따뜻한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시나 봐요.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한번 예 그런 거에 꽂히면은 계속 사는 스타일. 소라게 같다고요? 에? 또
또 있어요. 많아요. 이것도 멋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 있는 모자인데요. 예. 이렇게. 근데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쓸 수가 없네요. 어? 군밤 장수 괜찮았어? 아무튼 이렇게 열려서 쓸 수 있는 모자고요. 이런 게 있고요. 또? 군밤 장수가 괜찮았어? 또 있어요. 또. 이상한데? 또 있는데요. 이건 나 이건 옛날에 쓴 적 있어. 어? 이거 맞아. 본 적 있어. 제가 한때 털에 엄청 꽂혀가지고 이런. 근데 이거 쓰면 약간 머리가 진짜 커져. 아! 귀여워! 그치? 어. 약간 왜요? 머리통이 이렇게 커지는. 머리통이 커지니까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런 이런 폭닥폭닥한 모자가 하나가 또 있고요. 오! V! 또 안 보여드린 게 있나요? 언니도 써보세요. 네. 또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아, 이거는 저희 전에 그 뭐지? 옛날 매니지먼트. 어, 옛날 매니지먼트. 일본. 일본 매니지먼트 분이 저희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셨는데. 주셨는데 저는 모자를 받았어요. 맞아요. 저는 티셔츠를 받았고. 아직 한 번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이런 아주 현란한 모자를 근데 귀엽다! 어, 선물 받았는데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모자쇼 또 있어요. 아, 이거는 저 일본 여행 때 썼던 모자예요. 맞아! 사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쓰면 약간 꼴뚜기다. 언니 써볼래? 아니? 나 꼴뚜기 만들려고 그러고. 아니, 여기가 엄청. 길구나? 어. 아, 그러네, 엄청. 어. 근데 엄청 이거 이렇게 기네.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쓰면 돼요. 귀여워요. 이렇게 내리면은 완전 이렇게 되고요. 기타신 이렇게 내리면. 근데 이게 웃긴 게 뒤에서 보면 꼴뚜기야. 아, 근데 잘 안 보여요.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그러네, 귀여워. 그치? 어. 탁, 그, 문어 같아. 근데 이게 화장하고 쓰니까 응. 화장품이 다 묻네. 그리고 봐요. 이거는 귀엽다. 그냥 이런 비니가 있고요. 이거 썼었나? 아니? 응.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어 나도.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머리랑 해서, 어울리는데? 응. 힙합 전사 이걸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달려야 되는데 왜 여기 달려있어? 귀여워요. 전 오늘 토끼를 들고 왔어요.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달려있냐고요. 눈은 어디 갔어요? 아 나왔다 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달아야 거의 다 한 번도 안 쓴 모자들 같다고? 맞아요. 모자가 끝도 없이 나온다고? 근데 이거 반도 안 꺼낸 거예요. 맞아 진짜 많더라고. 이게 있고 그리고 이거 아, 그 여행 가서 찍은 거 아니야, 이것도? 이거 어.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토끼 모자 없냐고요? 토끼 모자 없어. 그럼 멋진 토끼 옷을 입었다는 게? 동동동동동동. 어, 귀여워. 이거 잘 어울려. 근데 이거 올튄 거야? 올튔잖아. 이런 모자 있어. 쉬지 말어라. 이쁜 짓! 뿌잉 뿌잉! 이런 모자가 있어요. 언니 써봐. 아, 싫어요. 빨리 써. 난 모자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이건 네. 쓰면 약간 좀 민망한 모자. 왜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네. 여기가 이마예요. 보이세요? 이마가 뾰족한 거? 아니, 이거. 아! 여기, 아, 뚫려있네. 여기 뚫려있어서 이게 다 이마야. 그래서 너무 웃겨. 이렇게 끝이에요.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조금 꺼내기가 조금 그러네. 내 앞머리가 튀어나왔어. 정말 모자가 많은 신비스였어. 이런 모자도 있어요. 근데 이건 찌그러졌네.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어, 그것도 예쁘다. 이렇게 메시멍이에요. 와. 모자 소개 끝. 끝. 제일 많이 쓰는 모자요? 제일 많이 쓰는 모자는 이제 헐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많이 쓰는 애들은 아니잖아. 응. 안 써본 애들도 있고. 많이 안 쓰는 애들. 얘 귀엽네. 응, 그 모자 귀여워. 귀여워요. Say hi. Hi. 여기가 되게 길어 보인다. 귀여워요. 플리즈 오브 내일 뭐 해요? 내일 팬 사인회 해요. 내일은 토요일 팬 사인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사양. 내일 팬사밖에 없나? 네. 내일 모레도 팬사를 하는. 아, 머리 봐. 그리고 저희가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마지막화를 봐야 해요. 마지막 화요? 둘 다 쌩얼이면 어떡하니? 미안해. 아, 너무 쌩얼로 라방에서 예의가 없었지. 그니까. 미안해. 응. 다음엔 풀메 잔뜩 해서 보내줄게. 고메, 응. 뱅. 뱅. 아, 근데 갑자기 숙소니까 배고프다. 오! 아, 이게 우리 숙소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희 숙소가 좀 이상해요. 약간. 맞아. 들어오기만 하면 좀 배가 고파. 맞아요. 배가 좀 고파요. 근데 이거 내가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너한테 전파시키고 있어. 그런 것 같아. 고파져라, 고파져라.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어라. 배고파요! 아빠와 아들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제 아빠입니다. 치즈김치 드셨나요? 치즈김치가 뭐야? 치즈로 김치 담근 거야? 설마. 은하님 ASMR. ASMR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녁 안 드셨냐고요? 아니 저희는 저녁 7시 조금 먹었어, 전에 그러니까. 맞아 조금 먹었는데 먹었습니다. 너무 조금 먹고 제대로 안 먹었어요. 저는 먹기 전에 첫 끼로 버거 햄, 햄버거 아, 먹었어. 먹었네. 맞아. 너도 뭐 시켜 먹었다며? 나 그거 뭐야, 포케 먹었어, 포케.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걸? 근데 나도 제일 가벼운 햄버거 먹었어. 제일 뭔가. 야! 가벼운 햄버거 먹었어. 제가 너무 햄버거가 땡겨가지고. 맞다. 나 할 일이 있는데 까먹었었다. 뭐? 있어. 기다리고 있어. 업로드 해야 되는 거 오늘 아닌데 보내야 될 게 있는데.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응. 뭔지 알 것 같거든? 응. 우, 이번 주 금요일. 지금 금요일인데요? 오,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오. 모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도 많더라, 정리 그렇게 하니까. 아, 모자 이제 그만 사야 돼. 근데 모자를 나는 막 많이 쓰지 않으니까. 나는 모자를 많이 쓰니까. 맞아. 화면 뒤 모자 금지령. 뭐래? 요새 응답하라 1997 보고 있어요. 1997하면 또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응답하라 1998안 나오지? 주말까지 금요일에 시간 없다고요? 슬프다. 그러면 모자쇼도 보여드렸겠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는걸요. 여러분이 행복한 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구나. 예.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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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마지막으로 하트를 선사. 나와라 하트야. 하트 뭐? 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좀 하트 모양이 제대로 돼야지 나오나 이렇게 봐. 봐. 이것도 하트잖아. 이건 고양이. 오,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안녕. 비비는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퇴근. 굿나잇. 안녕. 바이. 아 진짜 나비 너무 귀엽지 않냐?